시작했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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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봐요? 네, 안녕하세요. 희승입니다. Hi, hello. 네, 댓글들 보입니다. 네, 오늘 할 거는요,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이제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약간 음악적인 그런 소통을 좀 하고자,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들었던 노래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찾아왔습니다. 엔진분들 뭐 하고 계셨나요 혹시? 뭐 하고 있었어요? 네네 플레이리스트 네 공개합니다. 아 오늘 어땠나 오늘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he baby? I'm good today. 네. 오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일단은 가장 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플레이리스트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떤 곡을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까 했을 때 그냥 사실 이게 주제가 없잖아요. 토픽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제일 좋은 거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고른 곡을 이제 다섯 곡 준비했고요. 첫 번째 곡은 이제 미소님의 Take Me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4년 전에 딱 처음 듣고 나서 이 곡 하나 때문에 저의 모든 취향이 음악적인 취향이 이쪽으로 뭔가 기울어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저한테 엄청 영향력을 크게 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되게 묘하죠? 네, 이런 노래예요. 네, 다 듣는 거는 다 들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네. 노래 제목 미소 Take Me. 'Cause my heart is all I carry. Feelings in my mind I cannot explain. Far away this place is. 되게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약간 장르로 따지면은 약간 PBR&B 라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그런 느낌 되게 몽환적인 그런 사운드를 제가 엄청 사랑하기 시작한 그런 네, 순간을 같이 했던 노래예요. 네. 이제 미소라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클럽 에스키모에 계신 분인데 이런 되게 좀 외국적이면서 되게
분위기 있는 노래를 되게 잘 소화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운드 클라우드 들어가 보시면은 이외에 진짜 좋은 노래들 엄청 많기도 하고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로 갈까요? This vibe is so good. Thank you. Me either. 두 번째 곡은 이제 바로 이제 일본으로 떠나겠습니다. First Impression이라는 나가타 시게루라는 아티스트 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네, 이런 노래예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제가 지금 끼고 하는 게 있고 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지금 소리가 잘 혹시 들리나요?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아, 잘 들려요? 네, 암튼, 네, 이 노래를 제가 이제 바다가 들린다라는 이제 노래, 그 뭐지, 영화에서 찾게 된 음악인데, 그냥 이 노래를 딱 들으면은 이 뜻이, first impression이 첫인상이란 뜻이잖아요. 그 첫인상 때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을 마주했을 때, 뭔가 약간, 궁금하기도 아리송하기도 하고 되게 좋고 설레기도 하고 약간 그런 뭔가 되게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을 한 번에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번째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진짜 제가 뭐 씻을 때도 아니면은 뭐 거실에서 멍 때릴 때도 새벽에 제가 좀 자주 늦게 자잖아요. 엔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긴 하지만 그때도 엄청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오빠 언제 얼굴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뭔가 목소리로 하는 브이앱이기 때문에. Heeseung, your voice can melt a rock.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I'm 희승. 네, 저 희승입니다. 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꽤 많은 엔진 분들께서 아실 텐데, 이제 에밀리라는 제이미 주커 제가 좋아하는 네,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훅만 들려드릴게요. 여기다.
네. 이 노래인데요. 이거는 이 노래는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신곡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딱 이제 그냥 뒤져보다가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고 듣게 됐는데 그냥 되게 그냥 제 귀에 잘 들어와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그렇고 뭔가 약간 사랑이 온몸을 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이 곡도 엔진분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담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댓글에 어떤 분께서 딘님을 좋아하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의 가장 큰 롤모델이 딘님이세요. 그래서 되게 음악에 대해서 뭔가 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려는 되게 신선한 애티튜드가 멋있기도 하고 그런 게 항상 음악으로서 보여주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요.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제레미 주커님 에밀리 이 곡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래로 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제가 한창 조금 이제 18살 때 많이 들었으니까 참 좀 사춘기였죠. 네, 네 좀 약간 감정 기복도 좀 있고 약간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제가 많이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던 노래예요. 이거는 Chance the Rapper님의 Sunday Candy. 되게 세션 같은 거 잘 들어보시면 되게 다채로워요. Pan fried, sun dried, south side, and beat the devil by landslide. Praying with a hands tied, president of my fan club, Santa. Something told me I should bring my brother. Slowly, take it in my body like it's hol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the whole week. I've been praying for you, you're my Sunday. Can't get them slowly. Take it in my body like it's hol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the whole week. 네, 여기까지. 이 노래를 제가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는 사실 장르는 힙합인데 장르는 힙합이지만 되게 클래식한 악기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 그리고 되게 뮤지컬 같은 그 코드 전개가 되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되게 좀 폭이 넓은 노래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엄청 이게 음악이 약간 가지고 있는 감동이라 할까 뭐 그런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 뭔가 그런 딱 음악을 들으면 느껴지는 그 있잖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곡도 그래서 엔진분들 많이 들어보세요. ASMR 아니야? ASMR인가요? 네, 제가 사실 목소리로만 하는 걸 한 이유가 제가 일부러 뭔가 음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엔진분들이 좀 더 그 부분에 집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 거긴 한데 그렇게 느끼셨으면은 네. 아무튼 그래서 센서래퍼님의 다른 노래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이크도 좋아한다고 했었고 저도 되게 그 이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 긍정적인
바이브가 엄청 좋아서 이 곡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준비해온 건 마지막인데 제가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은 이제 캐시님이 커버를 한 드레이크님의 가스플랜. 이것도 사실 이유는 없어요. 이 노래도 좋아요. 이런 노래예요. 가스플레이는 이제 엔진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드레이크님이 낸 곡이고 그걸 이제 캐시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캐시님 커버를 해주셨는데 이게 앨범에 담겨 있더라고요. 어느 앨범에.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그냥 커버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목소리를 많이 얹어서 좀 귀가 즐거운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곡까지 합하면은 다섯 곡인데 이 곡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되게 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듣는 음악들도 엄청 이제 신나는 곡도 많은데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차분한 노래를 많이 들어요. 제가 업앤다운이 되게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좀안 그래도 뭔가 일할 때나 약간 평상시에 되게 텐션이 엄청 높은데 그런 상태를 뭔가 좀 진정시키고 저도 좀 뭔가 쉴 구실을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캄한 노래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엄청 좋으니까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와우. 안녕하세요. I love you.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벌써 끝났기 때문에. Question. Any questions, please?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완전 그 음악적인 모토가 이제 딘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딘님의 노래를 진짜 되게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노래도 엄청 멋있고 좋아하는데 그분의 뭔가 마인드셋이나 그냥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 진짜 남다르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그분을 배워야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한곡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소개를 안 드린 거는 진짜 저만 듣고 싶어서였는데 아 이거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딘님 많이 알고 계시지만 Say Something이라는 노래예요. 이거는 아마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되게 날것의 느낌이 있어요. 되게 감정이 뭔가
juggling, smiling on a sleeve. I've been waiting all so patiently. I don't wanna hold you back, no. I don't wanna keep you down. I just wanna know we both on solid ground. You ain't gotta paint a picture. I just wanna hear what's out. Yes. I just wanna know you're a good girl. This is Dean. Say something. 네. 예, 이런 노래고요. 아, 옛날 노래도 듣냐고요? 네, 옛날 노래도 듣죠. 옛날 노래? 옛날. 근데 사실 옛날 최근을 구분 짓기는 딱히 어려운데 옛날 노래 뭐가 있을까요? 옛날 노래. 저 옛날 노래도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거. 맞아. 니오님의 매드. 이 노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네. 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밈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거, 뭐 이제, 짤을 쪄가지고, 막 웃기게 돌아다닌 것도 있었는데. 추억 돋습니다 아주. 네, 요런 노래. 네. 이런 노래도 들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제가 좀 스펙트럼이 좀 넓긴 하네요. 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렇게 곡을 소개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런 소개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뭔가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노래 제목이요. 이 노래, 니오님의 매드, 미쳤다. 미친, 매드. 네. 그렇습니다. Dean plus he equal heaven. 너무 영광이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의 롤모델, 저의 아이돌. 저 프랭크 오션 진짜 좋아하죠. 되게 음악을 잘 들으시네요, 엔진 여러분들. 프랭크 오션 진짜 좋죠. 프랭크 오션. 그 중에서도 제가 가끔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이제 프랭크 오션 진짜 다 좋은데, 그 뭐였지? 아, 있었는데? 무슨 키드였는데? 아, 슈퍼 리치 키드.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야. 가사가 되게 의미가 좋아요. 목소리 미쳤잖아요, 진짜. 이게 되게 중독적이에요, 목소리가. 야. 네,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냥 되게 가사가 되게 신기해요.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요즘은 사실 디지털화된 시대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나는
코코넛 따 먹고 이제 아날로그 TV로 TV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뭔가 즐겁다. 잘은 모르는데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런 노래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재즈 뮤직 좋아하죠. 재즈 네. 재즈도 하나 소개 드릴까요? 재즈 하면 역시 앤더슨 팽님이죠. 앤더슨 팽님 일단은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Make It Better'라는 노래입니다. How do you mean when you was apart? Oh, carry on. Oh, from the start. Somehow we fell in love and fell right out of touch. And oh, that was hard. But ooh, here we are. And it's easier to forget. 저 그것도 생각. 이거 들려드릴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제레마이 님의 틀리 진짜 좋아요. Hey, hey, 제가 원래 하나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웬만해서 진짜 다 듣는데 이렇게 가끔씩 텐션이 오르면 막 계속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과 이제 퀘스천 저한테 질문 주세요. 궁금한 거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엔진 분들과 안 그래도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좀 후회가 되는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Question. 어디 계세요? 제가 여기 지금 그 사옥에 있는 보컬룸인데요. 원래도 되게 자주 연습했던 곳인데 여기서 V앱을 하게 됐네요. 트로트 좋아하냐고요? 아 그럼요. 찐이야 되게 좋아합니다. I don't understand anything, but I love it. I love you too. I love you so much. 오늘의 패션은 무엇입니까? 아,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바깥에서 찍었던 그 남직사 있잖아요. 뭐였지? 그 트위터에 올라온 거. At the Twitter. 회색 그레이 진스 앤 화이트 티셔츠 딱 그렇게 입었어요. 똑같이 찐이야. 찐이야 진짜 좋아해요. Are you using your new laptop right now? 아 여기는 there is already 랩? 아 아니 모르겠다. 이미 있어요. 네 여기 컴퓨터가 이미 있어요. 네 원 디렉션 좋아해요? 아우 너무 좋아하죠. 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약간 고백하는 사람이 됐네요. 근데 진짜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TMI 알려줘. 제가 오늘 TMI 제가 오늘 원래 TMI요? 한번 짜볼게요. 잠깐만요. TMI. 아, 저 오늘 불고기 먹었습니다. 꿀맛? 꿀맛이에요. 말키타 so much. 오늘 뭐 먹었는지 네 불고기 먹었습니다.
favorite music 장르. 와, 이 노래. 와. 아, 이 노래 좋지만 네. 멈추고. 아까 다 못 들었으니까 잠깐만요. 네. BGM으로 가겠습니다. 이승, do you like horror movies? I don't like actually. I'm sorry. 희승, I miss you. I miss you too. 위치 송 will you introduce yourself as 희승? 한국말로 말할게요. 아직 사실은 되게 저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래서 진짜 아직 엔진분들도 모르시는 제 모습이 많은 것 같아서 한국어로 일단 설명드리기는 딱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승아 너무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그 공백기가 좀 많이 외롭더라고요. 멤버들이랑 잘 부둥부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희승, what is your favorite drink? 가라 만든 배. I love it so much. 네. 네, 마을 기타 so much. 아시테루. I love you. 와이니. 네. 오빠, 내 남친 할래요? 네. 진짜 궁금한 거 없어요. 진짜 완전 이거는 오늘 물어봐야지 잘 수 있겠다. 이거는 이거 안 물어보면은 잠을 못 자겠다 싶은 거. 얼마나 엔진을 좋아하시나요? 하, 미쳤죠. 설명할 수 없죠. 배럴 바이 제인 들어봤어요. 커버 앨범 커버가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로봇. 마지막으로 세 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아, 오늘 기분 어떠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되게 그래도 활동기 때보다는 스케줄이 적어져서 되게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되게 좀 뭐랄까 릴렉스된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기승 오빠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네. 아쿠친 타카무. 네. 기승 포기. 이게 잘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합니다. Do you miss engines? I miss engines so much. Too much. 피치스 진짜 좋아하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막곡 들을게요. 요즘 밤에 일찍 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일찍 잔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래도 약속했던 2시 반까지는 계속 자려고 지키고 있어요. 네. Do you listen to heaven? Isn't do you like 난? 아, 네. 난 좋아하죠. 맞아요. 저번에 그 쇼케이스 때인가 제가 나폴셀 때 난 같다고 해가지고 엔진분들이 네, 물어보신 것 같은데. How's your day? I'm pretty good today.
What a calm day. 제일 좋아하는 라면. 일단 신라면은 절대 버릴 수 없고요. 너구리랑 짜파게티 섞은 짜장라면. 짜파구리 최고입니다. 어, 질문이 계속 나오네요. 진짜 찐막 찐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볼게요. 스테이 헬티 히승. You guys too.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걸로 마무리하면 좀 웃기긴 한데 팥빙수 좋아하세요? 네, 저 팥빙수 되게 좋아해요. 그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팥빙수 가게가 있거든요. 그 설빙이라고. 제가 연습생 때도 되게 많이 갔었고 특히 그 딸기 빙수가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메론이랑. 그래서 요즘도 날씨가 아직 완전 덥진 않은데 그래도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 네,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게요. 네, 저의 브이앱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입니다. 멤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보컬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옆방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옆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제가 곡 작업하고 있는데 곡 작업을 이제 그냥 가사 쓴 것도 있고 이제 엔진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조금 더 생겨서 가사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입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우와, 놀라시는 건가요? Ti amo. 네. 오늘의 희승이 오늘의 힐링 같아. 감사합니다. 어, 미고랭 어떠세요? 미고랭 라면 어, 엄청 좋아해요. 그때 아 근데 사실은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먹진 않았어요. 주문을 하려고요. Do you like banana milk? 제가 연습생 때 음료수를 제가 한 세 가지를 먹었었거든요. 그게 일단 제 최애가 그 가라 만든 배, 그리고 차애가 트레비 자몽 맛, 그리고 세 번째가 바나나였어요. 근데 바나나가 딱 3등이었던 건 딱 한 가지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양이 적어요. 일본에 있어서 만날 수 없으니 제가 만날 때까지 참을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아이시테루. 간바떼.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제가 채팅창을 쭉 읽고 있는데 라면 얘기가 엄청 많네요. 제가 너무 라면만 얘기했나? 아 저 회 스시도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라면 말고도 먹는 거 되게 많아요. 라면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곡 어떤 장르냐고요? 저는 한 두 개 정도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약간 리드미컬한 그냥 이게 뭔가 장르가 있다기보다 펑크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재즈인 것 같아요. 재즈. 네. Meet you in concert one day. We must meet. 네.
아 오빠 오늘 인투 더 아일랜드 세션 지 1년 됐어.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제가 사실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음악적으로 뭔가 더 발전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니키랑 놀았니? 어제 사실 살짝 졸려가지고 졸려서 좀 일찍 잔 것 같아요. 와 질문이 엄청 많다. 그리고 작업은 제가 많이는 못하는데 스케줄이 일찍 끝나면은 그래도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매니저님한테 시간 확인해보고 보컬룸 들어와서 가사 쓰고 그냥 아무 비트나 진짜 다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댄스잼 언제 아,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희승이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뭐야?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딱 생각나네요. 그 아주 옛날에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그 한 4살 때였거든요. 5살 때 그때 제가 그 꿈나무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콩나물 유치원이라 불렀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아 희승아 콩나물 유치원 아니라고 꿈나무 유치원이라니까 계속 이러고 네 그게 되게 오래된 기억이네요. 그리고 맨날 친구가 찾아오면은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장난감 갖고 놀 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친구가 갖고 놀 때만 그래서 계속 뺏어가지고 놀고 삐져서 친구들 집 가고 막 그랬던 네 블랙 필리핀 엔진스 이승 굿바이 알러뷰 오 왜 벌써 가시는 거죠? 5분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와, Can you play on a guitar? 제가 옛날에는 기타 진짜 잘 쳤거든요. 정말 재능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요즘 이제 활동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연습은 하면 근데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사실 밤 늦게 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도 늦게 잡니다. 다른 멤버들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질문이 엄청 비슷한데요? 아, 에너클락. 오, 재밌게 봐주세요. 저 3분 있다가 떠나겠습니다. 희승이 휴식은 잘하고 있니? 그럼요.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해야죠 이제. 희승 오빠 엔하이픈을 못 만나서 이제부터 밥 안 먹겠다. 아 그러게요. 아이고. 사랑해요 베트남어는 아잉이의 우엠이에요. 아잉이의 우엠. 네. 라면즈 다음에 또 다른 ASMR 비디오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그거 보셨구나. 엔터키 보셨구나. 네. 네. 2탄 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제가 되게 오늘 되게 좀 차분하게 해서 되게 엔진분들이 좀 지루하셨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이 노래 들어보시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꽤나 제가 듣는 음악에는 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좋은 노래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주변에 이제 뭐 피처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분들께서 만드신 음악들 쫙 들으켜보면은 엄청 좋은 노래들도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냉방 틀고 있냐고요? 네. 덥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히플리로 음악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진짜 정식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희승이 방송 믿고 듣지 아, 고마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브이라이브 끝나고 셀카 한장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되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이번이 제가 처음으로 혼자 진행을 해봤잖아요. 되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반에 살짝 긴장을 했는데 엔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 진짜 갈게요. 안녕. 빠이빠이빠이.